여러분들 올해 내팽 수영장. 사실 이 수영장은 한 달 빌린 거였어. 그때 구멍을 내는 바람에 잔금을 더 주고 수영장을 사버렸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미 구멍이 났던 자리를 전부 다 테이프 해놨는데, 이거 외에도 여기 보면은 찢어진 자국 있죠. 테이프를 뜯어서 막자. 이거 잡고 한번 물에 들어가 볼게요. 자, 좀 더 신발 만들어가지고 내가 딱 신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가면. 물 위를 걸어가는 신발 만들기 스타트.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 건데 어떤 것들로 만들 거냐? 일단 1번 주자. 수영 연습할 때 잡고 하는 수영 보조 기구. 이 약간 물렁물렁한 스펀지 느낌인데. 세 개씩 장착해가지고 한번 무리를 걸어볼 거고, 두 번째 서핑보드입니다. 근데 엄청 긴 서핑보드는 아니고 수영할 때 내 밑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수영 보조해주는 서핑보드예요. 발에 따로 해가지고 붙이고, 반대쪽도 따로 해가지고 붙이고. 요거는 솔직히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. 다음으로 한여름에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해준다는 아이스박스. 플라스틱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요. 아이스박스는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물에 잘 뜬단 말이죠. 뚜껑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, 통으로도 한번 물 위를 걸어가보고, 그리고 마지막 오리지널 스티로폼인데 이거를 자르고 합체하고 해가지고 초거대 신발을 만들어서 물 위를 걸어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수영 보조 스펀지 신발 이거부터 가보자.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랑 핑크색이 있는데 보라색이 좀 더 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을 바닥에 깔고 위에 핑크색 올리고 여기에 구멍을 내서 신발 신듯이 발을 집어넣을게요. 이 모양으로 싹싹. 해서 이제 가보자. 자, 그럼 이제 신발을 신고 신발 신었거든요. 이제 일어서서 저 끝까지 이제 걸어가면 돼. 하나, 둘. 이거다, 미니 서핑보드. 이거는 잘하면은 제가 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아, 슬리퍼를 부착을 해버릴게요. 와우. 이거지 이거지. 가자. 오히려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. 할 수 있다. 자,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. 신발 잘 잡으면 돼. 하나, 둘, 가자. 우와. 어? 됐다! 그럼 이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뚜껑! 스티로폼 아이스박스! 두 개 다 가보자.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를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아. 그럼 이제 스티로폼을 잘라봅시다.
그럼 여기 스티로폼을 두 개 포개서 100으로 고정해줍시다. 테이핑을 마쳤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사이사이로 적게 테이프로 해주셔주세요. 그럼 이제 여기에 발을 올리고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게요. 됐다. 이렇게 양쪽에 다 해주고 그럼 이제 가보자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성공한다. 일단 발을 놓고 자 일어나지마. 내 니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. 아파다 무서워. 우와 잠시만 잡아야겠는데 옆에. 옳자. 오 된다. 열심히 서서 서서. 와우. 자 간다.